네, 오늘 새벽 10년간의 피눈물 나는 도전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됐습니다. 배민순 씨네요? 네, 저도 있었습니다. 7년 후에 이 평창에서 열릴 동계올림픽의 희망과 미래가 될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금 만나봅니다. 이야, 무슨 미사일이 슝 하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. 뭐예요? 네, 첫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이 선수들인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시겠어요? 저 이거 TV에서 많이 봤어요. 아, 슬레이. 이름이 네. 네. 연습은 절대 안 하는 거냐. 맞죠? 네, 맞습니다. 네, 이것이 바로 봅슬레이입니다. 두 명 혹은 네 명이 팀을 이뤄 이렇게 아이스트랙을 도는 경기인데요. 시간 계측을 통해 순위를 결정하는 스포츠라 빠른 스피드가 관건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더운 날씨에도 선수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. 얼음 위에서 하는 스포츠를 이 더운 날, 더군다나 오늘 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땀을 빨리 흘리고 계세요, 선수분들이.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이기 때문에 네.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것이 바로 봅슬레이용 4인승 썰매인데요. 이 썰매를 타기 위해선 일단 기본적인 체력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 네. 자, 그래서 제가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찾아가 봤습니다. 열심히 하시네요. 네, 훈련 모습을 보기만 할 땐 단순하고 쉬워 보였거든요. 근데 막상 해보니까 힘이 꽤 들더라고요. 저절로 끙끙대는 소리가 나요. 네. 아이고. 네. 지금 타시려고 저 연습하는 거예요, 그러면? 네, 그렇죠. 이거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. 봅슬레이를 못하는 거예요? 아, 그럼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. 그래요? 한번 타기 힘드네요. 그러니까요. 결국에 이 썰매를 타보겠다는 신념 하나로 정말 훈련에 매진했습니다. 아유, 아민선 씨, 봅슬레이. 일어나세요. 이제 진짜 타러 가는 거예요? 제자리에서 뛰고요. 네, 고된 훈련을 마치고서야 드디어 타게 된 봅슬레이 썰매. 자, 배운 대로 열심히 올라타고 또 올라타면서 연습을 해봤는데요. 네, 자꾸 다리가 부딪히더라고요. 다리가 길어서. 저도 그 생각해봤어요. 길어서 그런 게 아닐까. 많이 이 부분에 되게 걸려요. 이 부분에 많이 걸려서 네. 지금 왼쪽 다리 보시면은 상처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 기록 경기다 보니까 좀 빨리 달리려고 그리고 빨리 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생기고. 그래도 봅슬레이가 좋으세요? 딱 타고 내려가면은 그 이제 짜릿함, 스피드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훈련도 하고 또 안전모도 이렇게 착용했으니 그 짜릿한 속도를 저도 느껴봐야겠죠. 오케이! 오케이! 자, 목소리 자신감만큼 몸이 따라주진 않았지만 빨리 같아야죠. 아유, 네, 뭐 하는 거죠, 지금? 계속 그 속도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. 네. 멜로파시네, 그냥. 아, 근데 가슴속까지 뻥 뚫리더라고요. 그래요? 깜짝 놀랐어, 깜짝 놀랐어. 놀이기구 같이. 네. 와, 짜릿하게. 아, 나 경사가 얼마 안 돼가지고. 별로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, 와, 이게 의외로. 저는 머리카락이 제 눈을 가리고 있는지 몰랐어요. 자, 봅슬레이 체험 후에 훈련장 안에서 특이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요. 하기 전에 네. 이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도로 같은 시멘트 공간에서 바퀴를 달아놓고 밀고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바로 이 기계는 선수들이 직접 만든 봅슬레이 썰매라는 건데요. 최근에 이 훈련장이 생겨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선수들을 위한 지원도 환경도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. 진짜 투박하네요.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면 이런 환경도 더 나아질 수 있고 좀 기대가 크시겠어요? 그럼요. 일단 가장 생기니까. 중요한 그렇죠. 거는 네. 저희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나라만의 경기장이 생긴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고 실업팀적인 부분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간절하게 동계올림픽 기다리고 있습니다.